초성 퀴즈 사자성어 5탄 주어진 초성으로 사자성어를 완성하시면 오케이 예제를 볼까요? 구독, 좋아요네요 구독, 좋아요 누르셨죠?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같은 걸 보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힌트 나갑니다 정답은요? 동산이몽이었죠? 같을 동, 형상상, 다르리, 꿈몽자를 사용해요. 2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무엇이든 한쪽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큼을 의미해요. 힌트 나갑니다. 정답은요? 과유불급이네요. 지나칠과 같을 유, 아닐 불, 미칠 급자를 쓴답니다. 3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며 겁내는 것을 뜻해요. 힌트 나갑니다. 정답은요? 전전긍긍이었네요. 한자로 싸울전, 떨릴 금자를 사용해요. 4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자신의 권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말해요. 힌트 나갑니다. 정답은요? 호가호이었군요. 여우호, 거짓카, 범호, 위험이자를 사용한답니다. 5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마음먹은 게 3일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. 힌트 드려요. 정답은요? 작심삼일이네요. 지을작, 마음심, 석삼, 날일자를 사용한답니다. 6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에요. 힌트 드려요. 정답은요? 견물생심이었죠? 볼견, 물건물, 날생, 마음심자로 이루어져 있어요. 7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. 힌트 드려요. 정답은요? 배은망덕이네요. 등배, 은혜은, 잊을망, 크다, 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. 8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뜻해요. 힌트 드려요. 정답은요? 타산지석이었네요. 달을 타, 매산, 달지, 돌석자로 이루어져 있어요. 9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을 뒤로 돌린다는 말이에요. 힌트 드려요. 정답은요? 선공부사였어요. 먼저 선, 공적공, 뒤후, 사사로울 사자로 이루어졌네요. 10번 문제 이 사자성어는 힘들이지 않고 요행으로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. 힌트 드려요. 정답은요? 수주대토였군요. 지킬 수, 그로주, 기다릴 때, 토끼토자로 이루어졌답니다. 퀴즈를 종료합니다. 여러분, 오늘 몇 문제나 마치셨나요?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리고
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누르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 지금까지 슬기로운 퀴즈 생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